빠삐용입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을 보시면은 오토바이가 커브길 돌아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타이어가 안 좋아서, 노면이 안 좋아서. 영상에 보시면은 실마리가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갈 때는 뭐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서 보통은 급격한 스로틀 조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뭐 트레일 브레이킹에서는 퍼슬, 그러니까 포지티브 스로틀 상태를 유지를 해라고 하죠. 지금 요 영상에서는 처음에 진입했을 때보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스로틀을 급격하게 조작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코너를 돌아가다가 코너 중반 후반 탈출할 때쯤 해서 앞서서의 그런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갔고 그런 타이어에 대한 신뢰라던가 이런 근거 없는 신뢰가 생겨가지고 자신감도 생겨있는 상태에서 타다가 발생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도 물론 그 하이그립의 뭐 상급의 타이어도 아니고 비교적 저속에서 쓰러졌죠. 뭐 물론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내는 타이어를 장착했었더라면은 뭐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매하게 더 하이사이드로 날아갔을 수도 있고 지금은 로우사이드로 날아갔죠. 요거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과격하게 급격하게 스로틀 조작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붙은 상태에서 급격한 스로틀로 인해서 뒤가 날아가면서 로우 사이드로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고는 내가 넘어졌을 때 오토바이 부서지고 내가 다치고 나서 아 이것도 이거지만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내가 뭐 때문에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주제 또 있다면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